안녕하세요, 콜라빼입니다. 제가 81kg 때 입었던 비키니를 입고, 네, 같은 화면에 이렇게 나와봤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근데도 이 비키니는 아직도 좀 작은 거 있죠? 왼쪽에 있는 건 다이어트 하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한달 후에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찍어놓은 지 얼마 안 됐죠? 네, 전반적으로 몸통 둘레가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꼭살뺄때 보면은 안 작아져도 되는 부분까지 네, 꼭 작아져 있더라고요. 86, 87 그쯤에서 시작을 해서 72까지 뺐다가 다시 요요가 와가지고 82까지 쪘어요. 근데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 나 예전에 운동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던 찰나에, 아델 다이어트로 되게 유명한 서트푸드 다이어트 홍보책이 들어온 거예요. 앞에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책을 바탕으로 주스라던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물병이라던가 물통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편하고요. 재료를 미리 사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먹어야 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가는 음식 재료에 한해서는 쿠팡에서 주문을 대부분 했습니다. 뭐 레몬이라던가 사과, 샐러리 이런 거는 쿠팡에서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날로 배송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샐러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파리까지 다 파는 거랑 그리고 잘라서 파는 경우. 잘라서 파는 게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케일, 파슬리, 루꼴라 같은 경우는요, 동네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케일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노란색으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루꼴라는 이틀. 그리고 파슬리는 3일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시장이라던가 슈퍼에서도 팔긴 하는데, 저는 운동 삼아 이마트까지 걸어갔거든요. 근데 꼭, 네, 휴무일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날 갔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나 홈플러스 가야지. 근데 거기도 닫혀 있더라고요. 네, 1단계 준비 과정이 끝났다면요. 이제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서트푸드 다이어트를 돌입하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양이 한 번에 먹는 서트푸드 녹즙의 양이에요.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하루에 한번 먹는 게 아니라요. 하루에 세 번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이나 학생분들은 미리 갈아두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1리터 좀안 되는 물병에다가 하루에 세번 먹을 서트푸드 녹즙을 다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간격을 두시고 먹으시면 되고요. 식사 1시간 전, 그리고 식후에는 2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네, 녹즙 3번에 서트푸드 식단 하나를 선택해서 총 4번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재료를 샀을 때 미리 손질을 다 해놓으면 아침에 그냥 갈아 드시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해본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두번 분량을 만들어 두세요. 그러면 이틀 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물론 그날 당일날 해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전. 제가 냉장고 정리가 아직 안돼 있어가지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녹즙 먹으면 정말 뭔가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이때 우울증약도 끊었었는데 그냥 그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 네, 약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봤던 거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약간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배달 음식이라던가 인스턴트를 먹었을 때는 조금 더 성질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해야 되나? 좀 예민하고 답답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좀 사람이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초원이 있는 코끼리 같은 느낌? 제가 전전 브이로그 때전 헬스장에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월 동안 비도 많이 오기도 했고, 그리고 날씨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변명 삼아서 제가 유산소라던가 걷기를 안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헬스장이 저랑 잘안 맞아가지고 다닐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변명의 여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밖에 안 나갈 거야.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아 밖에 나가서 못 걷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웨이트도 같이 할까 했는데 이번엔 포기했습니다. 네, 이번 한달 동안은 유산소만 했어요. 로잉 5분 하고요. 그리고 러닝머신은 30분만 탔습니다. 하루에 두번 헬스장 갔고요. 12시에 한 번, 그리고 5시에 한 번. 그래서 러닝 30분, 30분 해서 1시간 채워서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서트푸드는 정말 레시피도 정말 다양하고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서트푸드 스무디예요. 딸기 스무디. 색깔은 이르베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약간 뭔가 질리지 않게 계속 먹을 수 있는 맛? 약간 그런 맛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건강한 맛도 있긴 하지만요. 요런 간단한 디저트, 요런 간단한 간식류 레시피도 있고요. 그리고 서트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주일 식단이에요. 네, 1일에서 3일까지는 1000칼로리, 녹즙 4잔에 서트푸드, 식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일에서 7일까지는 15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건데요. 녹즙 2번에 서트푸드 식단 2번 해가지고 총 4번의 식사. 네, 일주일이 지나고 2주부터는요. 한 잔의 서트푸드 녹즙이랑요. 세 개의 서트푸드 식단. 그리고 2번의 서트푸드 간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총 14일간의 식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여기 책에 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빨리 6을 찍어버려가지고, 사실 기분도 너무너무 좋은 한편, 걱정도 많이 되고, 요거를 계속 유지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름이다. 네. 아, 걱정 반, 기대 반, 잘할 수 있을까 반, 막 또 실망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사실 걱정도 많이 돼요. 근데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서트푸드 다이어트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여기에 써놓을 테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다이어트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저는 치팅데이 하러 갑니다. 와. 또 전보다 가벼워졌겠다. 6월 5일서부터 크로스핏이랑 킥복싱을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좀 가볍게 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죽는 줄 알았어요. 혹시라도 저한테 운동을 가르쳐 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못합니다, 잘.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